시골 아재들의 리얼 버라이어티 리얼깽 TV의 깽입니다. 자, 깽구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방파제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 자, 요즘 동해안에서 가장 핫한 생선이죠, 도루묵. 여러분도 1인 1통발 외항에서 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테트라 사이나 실수로 줄을 놓치거나 해서 폐통발이 드글드글드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스킨스쿠버 전문가분이랑 이포수님이랑 해서 폐통발을 싹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는 방생을 해주고요, 폐통발은 저희가 분리수거해서 따로 잘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깽구 여러분도 지금부터 같이 가시죠. 고고고! 리얼 깽TV. 자, 깽구 여러분, 오늘 백상어 다이빙에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자, 일단은 백상어 다이빙 사장님, 이 다이빙계 레전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형님, 이 바다에 엄청나다면서요, 이 폐통발이. 아, 저번 주 일부를 건져냈는데 예예. 아, 한 20개 이상 있는 것 같아요. 와, 이게 또 엄청나게 또 오염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향생물을 죽이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열심히 한번 같이 저희가 한번 건져보죠. 예. 네. 자, 지금부터 싹 건지러 가시죠. 우리 인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수님 좋으셔서. 야, 이 부수님 혼자 프리다이빙이요. 야, 혼자서. 야, 괜찮겠나? 괜찮아. 다 가자. 자, 가시죠. 자, 깽구 여러분, 오늘 물속 촬영 고프로가 따 안 합니다. 최고 사양의 물속 수중 장비로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님이 또 같이 촬영을 해주실 거거든요. 야, 오늘 영상 장난 아니겠다. 어? 자, 깽구 여러분, 이 방파제 앞쪽으로 일단은 배를 댔습니다. 폐통발이 수십 개가 이 앞쪽으로 있다고 하니까요, 다 건져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폐통발 안에 고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일단은 여기 준비 중이시고요. 이보수님! 이보수님! 어? 괜찮아? 안 추워? 좀 추워. 조금? 좀 차가 먹어봐, 조금. 조금 추우면. 여기가! 네. 받아. 와, 벌써 가져왔어? 와. 살은 거 놓쳐주고. 네. 벌써 죽은 것도 엄청. 이걸 어떻게 끌어올리나, 이거? 아파가지고. 예? 네? 야. 잠깐만. 끌어올리. 잠깐만. 와, 이거 너무 많은데? 엣지자, 엣지자. 오, 이거 다 된 거? 엣지자. 아니, 자, 놓쳐줘. 와, 여기. 이건 아니다, 야. 네, 마지막도 멀쩡. 자, 아, 이건 다 놓쳐줘야 돼요. 못 올려. 어떻게 올릴 수가 없어, 이거는. 야, 반 이상 죽었어요. 자, 깽구 여러분 보셨죠? 이게 다 죽어서 완전 썩은 것도 있고요, 살은 거는 저렇게 헤엄쳐서 많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 이게 해양 오염이 엄청 된다, 이런 식으로. 형님, 이게 만약에 바다에 있었으면 이게 엄청나게 이게 오염되는 거야, 이게? 네, 계속 들어가도 있고. 이게 썩어서, 썩으면 또 다른 물고기들이 또 들어가고. 물어서 들어가고. 네. 아. 자, 임포수님 또 가져오고 있죠. 자, 밑에서는 또 스킨 스쿠버. 힘들어. 조용. 일로 줘. 일로 줘, 일로. 무거워, 씨. 와, 이거 뭐, 이것도. 사람도 많아. 아, 예. 와. 어마어마하지? 이게, 와, 이 물속에서 썩고 또, 하고 지금 사는 것들은 다 도망치고 있습니다, 다. 자, 이게 또 사는 것들은 지금 가뿐 숨을 내쉬면서 살았다는 듯이 도망을 치고 있고요. 아, 반은 지금 죽은 거는 물속으로 다 깔아놓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부패가 해서 다 썩고, 또 통발로 들어가고, 또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한번 최대한 많이 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자, 살아있는 거는 헤엄쳐서 또 나가고요. 자, 저게 알입니다. 알. 이 순간에 붙은 거는 도루묵. 도루맥이 알이고요. 자, 냄새가 상당합니다, 지금. 자, 이게 도루묵 알입니다. 이 통발에 붙은 게 싹 다 도루묵 알이고요. 알을 싸러 왔다가 새통발에 들어가게 돼서 이렇게 많이 죽었네요. 자, 이거는 통발이 최근에 난 통발 같네겐. 이거도. 자, 이거는 많이 안 들어가서 많이 먹. 이건 완전히 새 거네, 통발이. 자, 이건 새 거고요. 잠깐만. 거의 다 살았네요. 이거는 바로 놓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떠올른다. 야, 이거 심하다. 아, 이거 많이 살았다. 그래도 많이 살았어. 우와. 아, 이것도 많이 살았어. 많이 살았어요? 오. 거의 찢어 그냥. 아, 꽤 무겁다. 자, 할게. 네. 자, 임포수님은 마치고 저쪽으로 이제 올라가도록 하고요. 자, 깽그룹을 잠깐 동안 잠수해서 이 정도 통발. 이거는 뭐 찢어지지 않은 통발이고요. 많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양이 나왔습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엄청 오염이 되는 거야. 이게 벌써 심각한 거야. 계속 죽기 때문에 이게 엄청 심각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스킨스쿠버 통발 수색에 도움을 주신 분까지 이렇게 탑승을 했고요. 다시 항구로 돌아가서 이 새통발 분리수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구로 들어가시죠. 야, 냄새가 엄청난데 이거. 와, 이게 다 썩고 그래서. 아, 야, 우리 냄새 장난 아니야. 끈적끈적. 와, 인부는 이게 냄새에서 그런 거 아닌데 지금? 그런 거 같아. 물 한번 먹었어. 물 먹었어요? 이거 알들은 어떡하나 이거? 여기다 다 싸는데. 이게 원래는 해초나 이런데 도루묵들이 알을 싸는데 아무래도 통발에 이렇게 알을 다 싸놨네요. 이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딱딱합니다. 이거는 먹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거는. 야, 냄새가 이게 다 썩으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기가 막히지. 맨 먹은 먹었어? 한 먹어. 멸치 액젓 먹었다 생각해. 멸치 액젓 먹었다 생각해지 못하네. 콜라치가 올라가. 네. 야, 이게 형 이건 다 쓰지 못 쓰는 거다. 네, 이건 다 못 써. 다 찢었어. 이쪽으로는 아직 많더라고. 이쪽으로 몇 번 더 빼야 돼. 아, 근데 세 개 더 빼야 하지 않아? 네, 나중에. 네. 10여 개 뺀데 아직 방파제 쪽 그쪽으로도 많더라고. 와, 야, 어, 냄새. 자, 깽그룹은 이렇게 해서 냄새요. 진짜 이게 뭐 냄새가. 아, 지금 몸이 간지러워. 왜요? 아, 같이 씻어야 돼. 말 먹었어 물? 아, 멸치 액젓이 막 들어가서 지금. 밥비 빼먹어야 돼. 자, 깽그룹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통발을 건지고 저희가 2, 3회 걸쳐서 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심각하긴 너무 심각한 거야. 아, 냄새 나지.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들어가야 돼. 아니, 구독 좋아요 한번 해줘. 자, 깽그룹은 구독 좋아요 살포시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정리 형, 이거 빨리 이거 알 떼고 빨리 정리하세요. 우리 인부부터 이렇게 치거나. 우와, 냉지 문어 빨리. 영동 씨, 냉지 문어. 내가 왜 저렇게 복대 찬 거야? 추워서 복대.